그냥 복잡하게 잘게 쪼개는 솔로, 특히 팝핑이 많은 이런 것들은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고했다 이런 류의 박수일 때도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병걸입니다. 베이시스트 이병걸, 병걸쌤입니다. 팝핑을 할 때 팝핑을 좀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팝핑이 미친 듯이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팝핑을 좀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팝핑을 하는 자리 중에 좀 구린 자리가 있고 좀 쿨한 자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1E&나 2E&나 연주하잖아요, 그렇죠? 1E&나 2E&나 연주할 때 1E&나 중에 1하고 N 자리 있죠. 그러니까 8분음표로 따지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중에 이 1, 2, 3, 4, 5, 6, 7, 8 자리에 팝핑을 하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느 자리가 좋으냐면 1, 2, N, 나 16분음표 자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3하고 4에만 팝핑을 하면 나쁘지 않은데? 예. 3N, 4N에다가 해볼게요.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다? 그렇지만, 3E, 4E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3, 2, and not, boy, and not. 그리고 뭐 3, 2와 boy, and not에 해보면 boy, and not. 3, 2, boy, and not. 마지막으로 3, 2, and not와 boy, 2에 해보면 3, 2, and not, boy. 3, 2, and not, boy. 아, sorry, sorry. 3, 2, and not, boy. 3, 2, and not, boy. 1, 2, 3, 4 자리는 무조건 덤이 와야 돼요. 굳이 얘기하면 덤과 팝핑 중에는 덤이 주인공이에요. 팝핑은 보너스. 팝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팝핑을 코드가 나오는 자리에 치면 옥타브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운드가, 밴드 사운드가 비게 되는 거예요. 백킹 트랙 하고 제가 이제 악보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고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Let's practice this. Together. For the next time. For the next time.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팝핑 할 때 보면 그 원래 이제 썸 한 번에 팝핑가 이걸 뭐라 그러지? 싱글, 굳이 이름을 정하자면 이거 싱글 팝핑이라고 치면 더블 팝핑 요즘 많이 하죠. 팝핑을 두 번 치는 거죠. 연속해서. 어떻게 쳤죠 지금? 인덱스, 인덱스 하고 죄송합니다. 쏘리. 미들 팝핑, 그쵸? 이거 했다고 신고 그러지 마세요. 예, 인덱스 팝핑하고 미들 팝핑 뭐 컨셉은 똑같아요. 연습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인덱스 미들 팝핑 더블 팝핑이라고 하면 이 더블 팝핑을 군데군데 쓰면 되게 쿨할 때가 많아요. 뭐 이런 거죠, 그쵸? 이게 이제 트리플렛 중간에 연주할 때 이게 미들 팝핑을 같이 쓰면 멋있죠. 아무튼 더블 팝핑 관련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